요즘 세종시에 가보면 전원주택에 펜션까지 곳곳마다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국가부지를 침범하거나 경관을 위해서 개울까지 막아버리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한창인 세종시 한 마을. 공사 현장과 불과 100m 떨어진 부지가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흙과 잡목은 너저분하게 쌓여 있고 빽빽하게 쌓아둔 바위들이 개울을 완전히 틀어막아버렸습니다. 아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떠내려오는 토사 때문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무작정 막 갖다 놓고 밀어버리니까, 그리고 막 돌은 돌돌 떠내려오지, 모래는 토사는 토사대로 밀려나오지, 막 이러니까 사실 좋을 건 없어요. 너무 개발을 저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공사 현장과 부지 주인이 합의해 이달 초부터 성토 작업을 벌인 건데 문제는 제대로 측량도 하지 않고 국가 소유인 소규모 수로 이른바 국어를 절반 이상이나 침범했다는 점입니다. 이 땅 주인 되시는 분은 내 땅을 참기 위해서 좀 더 밀은 거예요. 복토, 이 흙을. 밀다 보니까 측량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밀은 거지.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하고. 또 지목상 2m까지만 성토가 가능하지만 산더미처럼 흙을 쌓아 올린 정황도 포착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감시는커녕 성토 측량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2m 이상 성토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추후에 행정조치를 통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개발 행위가 한창인 세종시는 최근 2년에만 16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법, 편법 행위로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판을 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